자, 13과 보면요. Man against, man against beast. 이렇게 돼 있죠? Man against the beast. 여기서 man은요,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류를 말해, 인간. 인간이 against, 무엇에 대항한다, 누구누구에 대항한다? beast. 그러니까 어떤 짐승에 대항한다. 여기서 짐승이라는 것은 아주 어떤 짐승이냐면, 아주 포악한 그런 짐승을 말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귀여운 그런 토끼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 man against beast. 어떤 그런 짐승에 대항하는 인간. The earliest, 가장 이른 instance, 예는요, of a bullfight, 투에 대한 어떤 예로서 가장 최초는요, might be, 뭐뭐일지도 모른다. In the Epic of Gilgamesh, 길가메시의 서사시일지도 모른다. When, 언제? 뭐뭐 할 때, 길가메시 전투에서 with the Bull of Heaven, Bull of Heaven은 하늘의 어떤 황소와 함께 battles, 싸웠을 때, 길가메시가 하늘에 있는 황소와 전쟁, battle, 그러니까 싸웠을 때에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서일지도 모른다. 인류 최초의 어떤 투는 자 고대 로마에서는 또한 보았다. 뭘 보았냐면 글래디에이터, 어떤 투사 싸우는 글래디에이터 그 투사 그런 검투사 알죠?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들이 파이팅 싸웠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싸웠습니다. Including 뭐뭐를 포함하냐면 황소도 포함해서 다른 동물들과 싸움, 사자라든지 뭐 호랑이라든지 이런 동물들과 싸웠죠. 현대의 bullfighting 투는요, exist 존재합니다. Most famously 가장 유명한 것은 in Spain, 스페인 또는 포르투갈 and 멕시코에서 멕시코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서의 가장 유명하다. 그죠? 유명하게 존재한다. 여전히 아직도. 자, 그것은 originally 원래란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뭐, 오리지널로 뭐 원래 head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냐면 riding horse 말을 타고 나서 and 그리고 fighting a bull 뭐야 황소랑 싸우는데 말을 타고 황소를 싸우는 것을 싸우는 것이다 원래는 and 그리고 the bull 그 황소는요 is killed 죽임을 당한다 usually 보통 자, with spears, 창이라든지, and sword, 칼로써. 이러한 스타일은요, can still be found, 발견되어질 수 있다. 여전히 발견되어졌다. 어디에서? 포르투갈에서. 포르투갈에서는 아직도 창이나 칼로 이제 그 황소를 죽이는 그런 형태의 투어가 있나 봐요. 자, in that country, 그런 나라에서는 even woman, 여자들도요, can bullfighter, can be bullfighter. 뭐가 될수 있습니까? 뭐냐. 투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1726년에 스페인의 투사 이 사람이 프란시스코 로메로는 미긴 시작했습니다. 어떤 스타일? 그 스타일 투의 어떤 스타일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on foot 걸어서 그냥 맨발 발로 다시 말하면 여기서 on foot은 말을 타지 않은 걸 말하겠죠? Without 뭐뭐 없이 a horse 말을 타지 않고 그냥 서 있는 상태로 bullfighting 투를 시작을 했대. 그는요 stood 서 있었습니다. Very close 매우 가깝게 어디에 the bulls 그 황소에게 그리고 waved 흔들었습니다. Redscape 빨간색의 망토를 to attract 뭐야? 이끌기 위해, 유혹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끌다, attract, the bull, 그 황소를 이끌기 위해서. 이것은요, later, 나중에, became, 무엇이 되었다, the common style이 되었다. 무슨 스타일? 일반적인 형태가 되었다. 어떤 거에? of bullfighting, 투우에 있어서, 스페인에서, 그리고 elsewhere,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곳에서도 전부 다, 일반적인 그투 스타일이 되었대. A type of bullfighting. 그 투의 어떤 이런 형태는요, 여전히 found, 발견합니다. In part of France,
프랑스, 프랑스의 일부 지역에서도 발견되었고요. 그 다음에 Southern India, 인도의 남쪽에서도 발견되어집니다. 발견되어지는 이러한 불파이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에를 꾸며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타입, 이런 형태의 투우는요, is 무엇무엇이다. is more like bull leafing이다. 이런 형태는요, 그냥 상소를 뛰어넘는 뭐 것이다. 어디에서 발견된? 인도 남부 지역이나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어지는 이런 형태, 어떤 형태의 투우는 뭐야? 그냥 불리핑, 그냥 황소를 뛰어넘는 거에 거의 같다. 몇몇의 투우사들은 in stadium, 그 경기장에 있는 투우사들은 간단하게 jump, 뛰어넘는다. over the bulls, 그 황소를. 그리고 그들은요, don't use,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무기도. to harm the bulls, 그 황소들을 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황소들을 해치기 위해서 어떠한 무기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황소를 jump over, 뛰어넘는다. 단순히 경기장에서 그 몇몇의 그런 투사들은 때때로 sometimes they, 그들은요 compete. compete는 뭐야? 그냥 이렇게 경쟁한다는 얘기지. 경쟁합니다. to grab, 잡기 위해서 무엇을? handkerchief, 그 손수건을 tied to the horns, 어디에? 그 뿔에 tied, 묶여진 그 뿔에 묶여진 손수건을 잡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누구야? 바로 bullfighter를 말하는 거겠죠? although, 비록 the bulls, 그 황소들은요 are not killed,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안할지라도 인간들은요 can still be injured, can still be, 여전히 can be injured 하면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다칠 수도 있다. by the bull's horn, 그 황소의 뿔이나 황소의 발에 의해서. 그죠? 이해갑니까?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동사에다만 동그라미 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끊어읽기를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슬래시를 끊었어요. 끊은 그런 그 공간으로서 그 단락으로서 이렇게 해석을 연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